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고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. 아무래도 시연이가 저희 팀의 목소리잖아요. 그리고 우리 팀에 없어서 안 될 존재인데 시연이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저희끼리 얘기한 건 그래도 우리 여섯 명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여태 일어났던 걸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그리고 시연이가 돌아왔을 때 더 좋은 위치에서 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의미 있는 열 번째 앨범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또 시연 씨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네, 빨리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완전체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량 컨셉에서도 예전에 비커즈 때도 저희가 청량 컨셉으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. 네네. 이제 한여름에 시원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이열치열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. 네네네, 맞아요. 이게 또 저희 노래로 또 몸보신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색깔이지 않을까.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곳에 릴스 있잖아요. 짧게 올라오는 챌린지. 네네, 쇼폼들. 네, 쇼폼에 저희의 이제 챌린지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. 네. 일단 챌린지 확실히 유행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네,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네네. 저희 드림캐쳐만의 색깔이 확실한 곡들이잖아요. 모든 곡들이 다. 그래서 전에 냈던 앨범들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정말 스토리의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역주행이 다 돼서 차트인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네네. 진짜 더워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득 메워져 있는 기자님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오래 하고 싶어요. 드림캐쳐. 갑자기 네, 찐팬 나오셨네요. 네. 여튼 저희 드림캐쳐 이번에 시연이 없이 활동하지만 시연이 자리 열심히 채우면서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. 그 시연이도 빠른 회복해서 나타날 테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